글로그를 떠나서 글로그를 떠나서 로테르담을 지나서 브뤼셀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앤트워프를 지나서 가는 길에 앤트워프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또 있어? 또 늘 거? 없어? 없어. 없어. 네, 그렇답니다. 오늘도 뭐 날씨는 아주 어제만큼 화창하지 않지만 천사 요정. 날씨 요정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유럽의 날씨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력의 힘이 있죠. 자, 이제 벨기에 또 가서 벨기에 시내와 브뤼셀 시내와 또 브뤼셀의 느낌, 벨기에 느낌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브뤼셀 시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브뤼셀 시내를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시내 느낌이 아니네요. 고속도로 주변에 말씀하시죠. 브뤼셀에 오신 소감. 브뤼셀이 작은 도시라 구도심으로 들어가면은 브뤼셀 느낌이 확 나지만 구도심 외곽은 뭐 여느 도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 조금 더 구도심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도심을 들어갈까? 거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는 데랑 우리가 가는 데랑은 사뭇 그거는 그럼 이따가 혹시 가게 되면 촬영하고 가게 될 진로가 있는 곳은 센터가 아닐 수 있겠네요. 아, 날씨가 더 많이 화창해지고 뜨거워졌어. 18도인데 마치 유럽의 날씨는 춥거나 덥거나 춥거나 덥거나 아니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데도 해 있는 곳은 더 뜨겁고 또 기온이 높아도 해가 없으면 또 추워지고 민영이가 파울라스 학교 데려다 줄 때 아침에 갈 때는 가죽 코트를 입고 가서 데려다 주고 집에 올 때는 반팔 티를 입고 온다고 했더니 그 얘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동료를 가을, 겨울, 사계절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In look at this in specific look at the case of zoeken dat elke dag gebeurt is in op de hoofdzetel aan het station van Madrid, de Astrotoren. Ze kunnen zich ook inschrijven in de 18 lokale agentschappen, maar op de Astrotoren is er een specifiek loket waar altijd tolken aanwezig zijn, waar we dus meteen goed kunnen informeren.확 달라진 느낌을 자유스러워. 운전도 그냥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참 우리는 서울에서 청주 간 거리의 느낌인데 이렇게 문화가 확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
déjà déjà entendu insister.